Hello, Jenny， 今天呢我要去霞欧亭，然后我是第一次要去韩国的医美。如果你喜欢这样子的影片呢，记得订阅 Jenny 频道，还有追踪我的 IG、脸书，一起讨论穿搭、美妆、生活。那我今天要去医美，我没有要动手术或是任何的疗程，我是要去咨询，我要去咨询关于整鼻子、隆鼻的问题。那因为其实我在之前就有分享过，我很想要做鼻子，因为我觉得我鼻子很塌。然后以前我常常因为鼻子太扁，然后被嘲笑。但是我在大概两三年前吧，我有去打玻尿酸，这边打在三根的位置。然后玻尿酸它是一个短暂的微整性，就是它会消失，它不会永远跟着你。好喘哦，这样子录。哦，你看这个楼梯，啊，好深哦。那时候打完三根，我是超级满意，就立刻我觉得，哎，原来我鼻子也可以这么挺，太神奇了。然后就引起了我想去隆鼻动手术的念头。那我一开始以为隆鼻就是咨询一家自己觉得喜欢的医生，应该就差不多了吧。后来我去咨询了一次，才发现其实呢，要找到适合的医生非常的不容易。你要找到有缘的、适合你的、懂你的需求的医生，不然可能会做得太夸张，因为我不是要太夸张，我就是想要有三根，然后可能鼻型再立体一点点就足够了。我在台湾咨询医美医生嘛，然后那时候医生想帮我做的鼻子是那种超级精致型，他说想要帮我缩鼻翼啦，然后再塞鼻沟槽的部分，就是我这里比较凹，他觉得这里要一起做才会漂亮。那时候医生帮我做缩鼻，我有点吓到，就觉得要到缩鼻翼吗？有这么夸张吗？就我不想要做出一个太过精致的鼻子，我想要的是像我的鼻子好看，然后有挺度的鼻子就够了，不用说特别要像哪个明星啊、艺人啊，或是特别精致，是不用那么夸张。我现在的鼻子呢是有打鼻影的，看起来没有那么的扁，但我这块给你们看，我这一块啊，三根比较扁平。虽然我是两三年前打的玻尿酸，我总觉得它有残留在里面一点点。很多网友问我说，哎，那你为什么不继续打玻尿酸就好，反正这么有用又不用开刀。但是呢，玻尿酸真的不能打太多次，我打一次我就觉得差不多了，因为继续打的话你的鼻梁会变宽，就不好看了。好，那我们现在到站啦，距离五号出口呢医院只要走4分钟，很近耶。而且真的很容易在路上看到刚做完手术的人，这全身不要全身啦，脸包紧紧，脸还包着绷带，然后非常的肿，走在街上逛街。我们到了就是这一栋的8楼。我现在要先去拍个照片，很蓝的您，配绿色很好看，就是蓝，只有之后蓝，只有蓝，可以关。你好。코예전에필러나뭐실이나다른거해보신거있으세요현재코에서가장이제신경쓰시는부분어떤부분입니까제니같은경우는이제얼굴의골격이얼굴골격이약간좀얼굴이길어보이는느낌이하나있고요그리고여기하관여기하관이좀앞으로나와있는것같아요이쪽이하관이이렇게나와있으면상대적으로여기중앙면부가들어가보이거든요내가이거를다시늘키우고싶다면윤곽수술은아니고양악수술로밖에안됩니다그래서기본적으로이게이쪽이좀크신분들은이제코가상대적으로많이들어가보이니까코수술에대한니즈가되게높은편이세요코뿐만이아니라그팔자부분이나이부분이나이부분이좀상대적으로두꺼워져있으니까그부분의지방이나필러로살짝만올리는것에대해서도이제좀많이생각을해보시죠이게 아니라 코를 할 때 디자인이 다른 사람들이 할 때 할 때하고는 되게 다르게 잘 적용이 되는데 말씀드릴 건데 세 가지가 있어요 보통 여기가 나와 있는 분들은 여기가 더 들어가 있어서 아 보형물을 되게 높은 걸 써달라고 얘기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부분 여기 비 등부 부분이라고 이 부분이 너무 높게 되거든요 코가 길어보이는 거길어지게 되면 얼굴이 더 길어보이는 거여기를높이는게아니라이제코끝을최대한연상스럽게높게만드는게중요하고요
이런 선이 아니라 이런 선이 되게 디자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지 더 여성스러워지면서도 이제 코가 길어 보이지 않아서 얼굴도 더 안 길어 보이죠. 아까 사진 찍으신 거 디자인 같은 사진이고요. 지금 보면 이제 현재 이 코는 이마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코가 시작하는 포인트가 요쯤이시고 이 정도 코가 시작되는 포인트는 아주 적당하고 되게 이제 얼굴을 길게 만들어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코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가 코끝인데 만약에 난 여기가 너무 낮으니까 높여달라고 그래서 고양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코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려 여기까지였던 코가 여기서부터 여기 코가 되는 거예요. 코가 빡 이만큼 길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굴이 이렇게 있을 때 눈썹 코가 이렇게 딱 있는데 이 코가 만약에 코가 만약에 이렇게 길어지면 얼굴 자체가 너무 길어 자연드리는 거는 여기 부분이 더 길어지지 않게 그리고 이제 코끝은 지금 여기 있는데 이제 높아지면 이게 들리기가 쉬워요. 코가 들리지 않는 정도 범위에서 코를 연장을 하면서 높이면 됩니다. 이런 정도로 현재 코끝이 여기까지로 옮겨진 거니까 이렇게 높아지면서 밑으로도 살짝 연장된 위치인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보형물은 여기 필러가 지금 있으시니까 필러 녹이고 나서 다시 재보면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3.5 정도 이제 들어가게 될 확률이 높아요. 소프트 실리콘이라는 회사 제품인데요. 네, 그런 그룹들이 몇 개가 있긴 있어요. 촉감도 되게 부드럽고 같은 밀이 쓰더라도 디자인이 되게 많아서 얼굴에 딱 맞춰서 쓸 수가 있어요. 저희도 한 10년 전에 10년 전에는 고어텍스를 많이 쓰긴 했는데 이 디자인이 다양하지 않아서 이제는 잘 안 쓰죠. 예전에는 그렇게 썼는데 쓰고 나서 이제 제거를 하거나 교환을 해야지 될 때는 주변에 이제 피부나 이런 애들이 이제 물고 나와서 재수술할 때 이 부분들이 이제 피부 얇아지는 부작용이 있어서 이제는 잘 안 써요. 최근 들어서는 되게 아까 소프트 실리콘처럼 되게 부드러운 재질이 나왔기 때문에 고텍스만큼은 부드러워서 이제는 고텍스를 굳이 쓸 이유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실리콘은 콧등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코끝에는 실리콘이 안 들어가게 될 거예요. 코끝은 무조건 다 자기 재료로만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이제 비중경 연골과 이제 귀연골을 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축농증이나 뭐 이런 알레르기 비염은 괜찮고요. 축농증이 심하다거나 여기 이제 안에 이제 구름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는 축농증이 있으시면 이제 상악통염이라고 염증인 거니까 그런 거는 좀 미리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고 오시는 게 좋겠죠. 지금 보면 이제 이분도 좀 여기에 나와 있죠. 네. 입이 나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코가 너무 낮으니까 코 수술을 하고 그리고 코끝을 앞으로 펴면서도 이제 콧구멍이 들리지 않게 연장을 했고요. 뭐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수술 전에 상담실 이 공간에서 수술 직후에 다음날부터 살짝 부었다가 다시 보통 갈았는데 이 정도는 이제 테이프 제거하는 이제 7일째쯤 이런 모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보통 이제 비중경 연골 쓰고 그러면 이제 콧구멍도 다 막고 코로 숨 못 쉬고 막 며칠 동안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코를 막지 않아도 되게 안쪽을 다 점막을 다 봉합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코로 다 숨 쉬실 수 있고 이제 편하게 회복을 하실 수 있어요. 상용적인 것들은 이미 얘기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고 시술적인 것들 중에 제가 보이는 걸 몇 개를 얘기를 할게요. 방치 하이딩. 입장을 해서 딱 접는데 얼굴이 좀 잘 빨개지죠?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나요? 하이하오에 괜찮은 편이시라고 하이하이들 이렇게 뭔가 여드름 골마서 더 짜야 되는 그런 게 많이 올라오세요. 不是那种大痘痘，都是那种小颗粉刺。 홍조는 혈관이 이렇게 늘어지고 커져서 생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염증이 올라와서 생기는 종류가 있는데
얼굴 전체에는 혈관이 이렇게 늘어서서 생긴 종류의 홍조고, 이런 건 레이저 치료가 효과가 좋아요. 好，现在从医院出来了，因为我刚刚对他们的皮肤管理很有兴趣，所以我又多问了一下，多停留了一下。然后我现在咨询隆鼻的心得呢，就是那个院长真的超级超级细心跟详细的告诉我他要怎么做，然后也给我看了案例。但其实我之前咨询的也是这样子的流程，就是会告诉我适合什么样的鼻型啊，他要怎么做啊，使用什么假体跟方式这样。但是这个医生呢，他是更详细耶，他把每一个步骤跟细节都形容出来了。然后包括是除了隆鼻之外，因为你鼻子挺了之后，你会影响到其他脸面部的样子，一定会。但我以前没有想到这么多，我以为隆鼻就是隆鼻，就是把鼻子弄挺了之后，那脸就会顺，就会好看。但是他有说挺了之后旁边会有阴影，他居然还讲到我这边来了，会有阴影，我没有想过。这边也要弄起来，就是他这边会，就是可以再加一点这样。我没有想那么多，我就以为隆鼻就是隆鼻这样，不用管其他位置会有什么影响，我以为不会有影响。但他刚才给我看的那个案例是，那个男生他的下巴也是本来比较突出的，跟我一样这样，有点突出感觉。但是他做了鼻子之后，他其他脸是没有动的哦，但是下巴就顺了，这样这是很有可能的，但。也不能说每个人都会这样，只是说那个案例非常接近我。那医生也说了，他觉得我适合的鼻型呢，就是自然可爱，不要太夸张，也不要太直太过挺，就是要适合我整个五官，然后整个脸型要柔和的鼻子。医生主要是看你的脸适合怎样的鼻子，而且是整个要一起。对对对，但是如果客人要求他想要怎样鼻子，他也是配合啊。哦，对，他说他也是配合，他说他觉得没必要，就像因为我还是很在意我下颚的问题。所以我刚才又问了医生，他觉不觉得我需要做这里？他说如果想做，当然是可以做的。可是他一样，他也是说，风险这么大，然后手术费这么贵，然后修复期也很久，还要先矫正，他觉得没有，他觉得不需要这样。整体咨询下来，让我最满意的，除了他讲得很详细之外呢，他还有考虑到其他面部会造成不平衡的影响，或是会，你看，就像我刚才说的，这边会有阴影嘛。然后要需要补平补出来，这样就是他想的非常非常的周全，是我之前咨询没有过的经验。好，那今天影片就到这边咯，是我第一次来韩国的整形医院做咨询，希望大家喜欢。如果你们觉得对你有帮助的话，可以帮我一下赞，还有订阅我的频道，支持我去拍片。那我们就过几天见咯。哦，这边是我的 IG 跟脸书，记得去追踪啦。过几天见，拜拜。